몸도 계속 찌뿌두두하고 거시기도 묵직하고 소변은 또 왜 이렇게 자주 마려운지 나 화장실 가려니까 귀찮아 죽겠다 아주. 나 왜 그러냐? 그 몸이 찌뿌듯한 건 과로의 과음 때문이고 거시기가 묵직한 건 잠자리를 못해서고 소변을 자주 보는 건 원래 형체질 아닌가? 야 그딴 소리 나도 할 수 있어. 야 뭐 박사면 박사답게 뭐 다른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술을 좀 줄이고 운동 다시 시작해요. 요즘 왜 골프 안 쳐요? 야, 그것도 한때지. 이제 시들시들하다. 야. 정말 만나는 여자 없어요? 성에 차는 여자가 있어야 말이지. 여자들도 형이 성에 안 차. 이 자식이 병 고치러 왔더니 병만 주고 약은 안 주네. 형수는 그만 잊어요. 그럴 때도 됐잖아요. 야, 이거 소변 이게 정말 문제다. 어? 오줌빨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. 가늘기가 꼭 낚싯줄 같다니까. 돌아서면 또 마렵고 또 마렵고 또 마렵고. 야, 이거 혹시 뭐 전립선 뭐 이런 거 아니냐? 소변 볼 때 통증은 없어요? 없어. 그럼 혹시 소변 보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어요? 뭐 그런 건 아닌데 자주 마려워. 일단 한번 봐야겠네. 바지 벗고 올라가요. 김 간호사 좀 들어오라고 해요. 야, 간호사 없이 너 혼자는 안 되냐? 안녕하세요. 지금 진료 중이신데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? 네. 빨리 안 벗고 뭐예요? 아이, 어서 벗어요. 아, 어서요. 아니 저거 그거 저거 아 거참. 잠깐 엉덩이 들어요. 엎드려 펴차듯이 뭐 뭘 하는데. 아 글쎄 들라면 들어요. 아 나 불쌍스럽게. 아 어서요. 지금 퇴근하세요.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됩니다. 선생님. 어떤 경우에라도 찡그리거나 웃지 말라고 했죠? 다시는 안 그럴게요, 선생님. 지난번에도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잖아요. 한 번은 봐줘도 두 번은 안 됩니다. 당장 그만두세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이 새끼 아 같이 이 웃기는 새끼네. 어따 손꼽 손가락으로 주셔. 아 나 살다 살다 온 김에 마저 해요. 좀만 참으면 안 아프다니까. 됐어 이 새끼야. 너 같으면 하겠냐? 너 지금 장난칠 거지. 전립선 검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 필요 없어. 세상에 믿으려면 없다더니 나 아이씨. 그런 거 안 두고 어차피 신경성 빈혈증인데 뭐. 근데 사우나 같이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였어요? 너 입만 뻥긋해봐. 당장 쫓아낼 테니까. 아. 약속 있는 거 알죠? 이따 시간 맞춰 내려. 싫어 임마! 내 니들 다시는 만나다 손가락 어디다 쏘. 하는 거야? 짝꿍댕이? 오리공댕이? 몰랐나?
산부인과에 가본 적이 있죠? 네? 병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들에게 두려움과 수치심을 줘요. 특히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는. 어떤 경우에라도 환자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는 안 돼요. 네. 답변제요. 간단하게 쓴다고 썼는데 좀 기네요. 내용만 왜곡되지 않는다면 알아서 줄이세요. 그리고 다음부터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. 멀쩡하네 오늘은. 어쩜 멋지네.